안녕하세요. 안세진이가 이렇게 책자가 나왔어요. 별건 없는데 칼라로 안세진 댄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칼라로 사격 댄스 모든 게 안세진이가 한 30년에 걸쳐서 현장에서 결국 이 프랜카드예요. 이건데 그래도 앞으로 이 내용으로 우리 이 선생님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. 이 책자가 꼭 있어야 돼. 그래야 자 오늘은 이 페이지 이겠어요. 책 보세요. 이렇게 우리 이 선생님 강의하실 거죠? 침판 갖다 놓고 그죠? 이렇게 선생님 하세요. 뒤치꼬리 옆에 짝짝. 우리 이 선생님 목소리를 아마 자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대로 강의할 거예요.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맨 2년 정도 그죠? 2년 정도 직접 발언하시죠? 2년. 2년? 네, 2년! 예. 네, 2년? 네, 이거 방송할 거예요. 거의 그 길게 잡았어요. 그래서 페이지는 한 23, 24페이지 돼요.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. 전화번호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. 그냥. 네, 그래서 앱에다가. 그래서 방송할 거예요. 앱도 가입하시고. 그래야. 또 유튜브에서 광고를 또 안 건너뛰셔야 돼. 네, 그래서 네, 안 건너뛰죠. 그래 안 건너뛰었다고 또 댓글. 그죠? 뭐죠? 안 건너뛰었다고. 아 댓글. 아 댓글 하셔야 돼서.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책 썼는데 꼭 이거 제 꼭 필요하실 거예요. 자 이제 3편이 되겠습니다. 네, 올드 버전을 그 옛날 레전드 맞나요? 옛날 거를 우연찮게 저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잠시 참 세월이 불쌍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요선 잡고 하는 거예요. 요선 잡고 자, 7번 발 넘어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7번 발 넘어가요. 다시 또 7번 발. 자 7번 발. 그 다음에 제가 1번 발 하라고 했죠. 1번 발 이런 식으로 1번 발 해요. 자 요번에는 요선 잡고 여성은 물레방아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 발로 들어가겠습니다. 물레방아 발로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발로 발은 다 똑같아요.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허리 물레방아가 나오거든요. 허리 물레방아 여기서 제가 여기서 좀 차별화를 두겠습니다. 허리 물레방아 나갈 때 카트를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방송으로 카트 다시 보시면 허리 물레 나갔죠? 이렇게 나갈 때 카트를 줍니다. 카트를 그래서 마무리 잡아서 딱 수면은 처음에 원위치가 와요. 그래서 4번을 주려고 했습니다. 4번 발. 4번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. 제가 요즘 인터넷 동영상,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해요. 다른 선생님 동영상 이제 많이 보는데, 참 한번 보세요. 제 말이 거짓말인가. 여자가 쉬는 게 없어. 질박을 한국어 시연하시는데, 이게 없어. 그 선생님이 모르는 기술도 많더라고. 근데 여자를 계속 돌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, 야, 그, 그렇게 현장에서 좀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. 쉬어야 돼요, 이렇게. 항상. 그래서 나도 좀 쉬어야지. 예? 안 그래? 상식적으로. 계속 돌아야 한 곡을. 근데 만약에 세 곡을, 30분을 그렇게 논다 그러봐요. 좀 지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쉬는 위주요. 쉬는 위주. 이렇게 쉬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돌았죠. 이렇게 해서. 전편에 2편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돌다가. 틀어서 이거는 마주봤을 때 자꾸 안고 이게 돌아야 돼요. 안고 돌아서 놔주고 자꾸 돌아서 안고 돌아서 이렇게 놔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서 놔주고 마무리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안세진 12번 발 12개 발이 있는데 여기다가 0525라고 항상 제품 남자가 있죠. 이제 그때 0525에다가 또 1, 2, 3, 4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. 영어를. 안세진이가 영어를 하다니. 그것도 자연스럽게. 요즘에 1, 2, 3, 4를 많이 하다 보니까.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. 그죠? 습관이. 죄송합니다. 영어를 제가 안 쓰는 건데, 영어를. 한글에 개똥이, 뭐, 미소볶이, 양성고기, 뭐. 영어를. 하여튼 1부터 10까지 계속 붙일 거야. 0525 1부터. 100, 200, 300, 400, 한 1000개까지 붙일 예정입니다. 그때까지 저를 구독해 주시고요.
광고를 뭐죠? 안 건너뛰기. 안 건너뛰기. 네. 좋습니다. 그죠? 네, 그래서 계속 광고 안 건너뛰기 구독해 놓으시면 0526 1편에서부터 1000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다 안세진이 12번 말을 붙여볼게요. 12번 말 우선 잡고 12번 말 이런 식으로 12번 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성을 12번 말 붙였는데 마무리는 제가 그대로 여성을 여기서 마무리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7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7번 이렇게 떨어집니다. 여기 떨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번 말 들어갈게요. 그래서 목걸이 해서 잡아주고 그대로 다시 손바꼬 잡고 이런 식으로 자 또 5번 말 그래서 다시 보내서 가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2번 말 들어옵니다. 2번 말 이렇게 들어오죠. 자 2번 말 두 번 한 번 다시 한 번 두 번 네. 자 마무리 역시 항상 5번 말 내리죠. 5번 말 공중으로 돌려서 돌려주고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예, 이때는 이렇게 한 손 잡고 해도 돼요. 이렇게 한 손 잡고 이렇게 남성이 여자 두 손을 잡고 한 손 잡고 해도 재미가 있어요. 남다른 재미가 있어요. 그래서 안세진이가 요런 잡고 옛날 버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해놔야 되죠? 이제 보신 분들 우리한테 구독 큰 소리로 구독 검지차 안 들려 정확하게 원장님 구독? 구독 해놓으시면 요 손은 나올 거예요. 요 손. 예, 그래서, 실전에서 물론 못 써먹을 수가 있어요. 실전에서는. 예, 못 써먹을 수가 있지만은, 그래도 잠시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, 창의력을. 아. 도전. 그렇죠, 도전. 아, 좋습니다. 다시 못 들었어. 도전. 아, 도전. 제가, 이 기가 우리,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, 맨날 운전할 때 옆에서, 짜갈짜갈 돼가지고 이 달팽이가 다 망가졌어. 그래가지고 가는 길을 먹었어. 그래도 남자는 찾고 살아야 돼요. 항상 여자가 짜갈짜갈 되는 것도 새겨들어야 돼.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.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말만 잘 들어도 최소한 남자는 굶어 죽지는 않는데 굶어 죽지. 근데 여자 말 안 들으면 다 말아먹는데 집도 말아먹고 땅도 말아먹고 여자 말 안 들어서 그래. 하여튼 남자들은 망한 거 보면 이유가 있어. 부인 말을 안 들어. 애인 말 안 듣고. 그만. 아, 그래요? 알았습니다. 자, 요거 보여드릴게요. 구독 누르시고, 요거 하시면 이어지겠습니다. 계속해서 또 다음 타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